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저는 오늘부터 제주은행에서 지내는 제주진이의 선장이 됐습니다. 저는 제주진이라고 제주은행에서 뽑은 세 달 동안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12명을 뽑혀서 오늘부터 활동합니다. 명함도 뽑아줬어. 귀엽네. 제주도에 있는 뭐 관광지라든지 맛집 이런 데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요. 개인 미션이 있고 자유 미션이 있고 팀 미션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달 동안 8편을 만들어야 되고 제 영상에 중간중간에 짧게 지니어스 활동 영상을 넣을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한 2년 가까이 2년까지는 아니고 한 1년 6개월 정도 마스크를 쓰고 주짓수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진짜 막 숨이 너무 막혀서 이거저거 다 사용해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산 거 이게 짱이에요. 이게 지금 브레스프리라는 건데 숨쉬기도 너무 좋고 위로도 김이 안 올라와서 제 안경에 김도 서리지 않고 스파링할 때 젖으면 달라붙어서 숨을 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숨을 쉬려면 이렇게 떼서 손을 이렇게 떼서 숨을 쉬어야 돼. 안 그러면 숨 자체를 마스크가 젖으면 숨 자체를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보통 천으로 된 마스크를 종종 써왔었거든요. 근데 그 천으로 된 것도 물에 너무 그러니까 땀을 너무 많이 젖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게 코로나도 위험하지만 숨을 쉬어서 이제 뇌 손상이 가는 것도 더 큰 위험이죠.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안 죽어도 숨 막혀서 죽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브레스프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방진원단이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들을 막아준다고 하긴 하거든요. 믿고 쓰는 거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할 겁니다. 구독자 이벤트를 할 건데 열심히 봐주는 분들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구독자 이벤트라고 그냥 한번 구독했다가 취소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억울하잖아. 내 찐 구독자들한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복이랑 도복 하나랑 래쉬가드 그리고 주짓수 가방 이렇게 도복 가방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깜짝으로 그냥 언제 올릴지 몰라서 최대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있으나 저는 운동을 마치고 제주은행에 계좌를 만들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주 진위로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 만들어야지. 60번 고객님 5번 차 들어오십시오. 5번 고객님 계좌 하나 만들려고 하거든요. 차하고 인터넷 계좌 같이 등록해드릴까요? 네. 변경해드렸고요.